분해셔야 팬분들께 경례! 헛손! 상남자 김을빠기가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딱 보고 나서 뽕에 취해 있습니다. 제가 또 밀리터리, 골동품 이 수집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면서도 사랑하는 거 알고 계시죠? 그래서 윽박이가 서울에 있는 풍물시장에 또 한번 놀러 왔습니다. 왜 왔냐면 일단은 웬만한 밀리터리 용품들은 제가 웬만하면 다 가지고 있는데 서울의 봄 영화 코스프레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. 어떤 코스프레냐면 간단해요. 그냥 이제 거기에 나오는 영화 배우 그 인물들 있죠. 뭐 전두광 이라는 배우,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뭐 이태신이라는 배우, 아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그 영화에 나오는 그 배우분들의 그 대사, 그 다음에 뭐 소지품, 용품 이런 거를 윽박이가 갖추고 오늘 한번 방송을 놀아보려고요. 코스프레 방송 서울의 봄. 자 일단 그래서 첫 번째 코스프레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코스프레, 자 일단 이태신 배우의 명대사 갑니다. 몰입하거라 몰입하고. 야 이 얘들아, 니들 거기 딱 가만히 있어. 으, 내가 가가지고 아유 엔진. 야 이 얘들아, 니들 거기 딱 가만히 있어. 으, 내가 탱크를 가가. 아 엔진. 야 이 얘들아, 니들 거기 딱 가만히 있어. 어? 내가 탱크를 몰고 가가지고 니들 대가리를 다 날려버릴 거야. 어? 기다려 이 끼들아. 야 이 끼들아, 니들 거기 딱 가만히 있어. 어? 내가 탱크를 몰고 가가지고. 아 죄송합니다. 예 네, 그냥 가자. 탱크는 개뿔이 그냥. 이제 머리 밀자. 어 전두광 머리를 하겠습니다. 아이 안 그래도 이거 머리가 빡빡이어서 이거 밀면 안 되는데. 어디까지 좀 밀 거냐면은 여기 있죠 뱀분들. 어 여기까지. 할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야 되니까. 연기를 못하면 비주얼로 밀고 나가겠습니다. 왜 잘 안 되냐? 머리카락이 얼었나? 어, 비누 좀 바를게. 머리카락이 얼었나? 원래 이거 비누 없이도 잘 밀렸는데 왜 안 밀리지? 어, 잠깐만. 이제 밀린다. 이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, 안녕하세요. 답답해 보이시죠? 아이고 잠깐만 팬분이 면도 나를 어머니 감사합니다. 아 우리 열심히 하겠습니다. 대박. 아니 이게 무슨 와 머리 미는 거 생방송으로 보시고 이제 그 뭐야 답답해 보인다고 팬분이 사다 주셨어요. 와 진짜 팬분들 감사합니다. 아 또 우리 형님 감사합니다. 그럼 이걸로 바꾸자. 아 근데 머리카락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은 어 좋았을 것 같네요. 선글라스 그 다음에 씨가 그 다음에 윽박이한테 없는 그거 좀 살게요. 조선족 간부가 아니고 저는 오늘 하루 윽두광이에요. 일단 코스프레 용품을 구매를 하고 그때 영화를 찍자고요. 지금 왔고 와 물건들 엄청 많아. 사람도 많고. 풍물시장 물품 구매. 저번에 왔을 때는 평일에 오고 늦게 왔었는데 이야 오늘은 또 주말이어서 사장님들이 문을 다 열으셨네. 오 대박 사건. 아니 진짜 뻥안 치고 이런 물건들 진품명품 왜 의뢰를 안 하시는 거지? 응? 와 도깨비도 있네. 이런 문양 이 도깨비가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잖아 미신적으로. 그래서 이런 거가 있으면 좋대요 여러분들. 찾았다. 그때 윽박이가 밀리터리 용품을 산 코너 찾았어요. 이야 윽두광으로 변신할 수 있을 것만 같은데. 철모도 있다. 내가 필요한 게 선글라스, 철모 이런 거였는데. 이야 천천히 보자. 천천히. 내가 볼 때
잘은 모르지만 탱크 운전병들이 쓰던 것 같아요. 어, 잘 모르지만 탱크 운전병들이. 찾았다. 뱀모 찾았다. 오케이, 나 읍두강 오케이. 나 이거 산다. 끝. 인생 끝났어. 자, 간다. 어, 서울의 봄. 어, 찾았다. 어, 사이즈 제발 나랑 맞기를. 가격도 맞기를. 실패하면 반란,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? 오. 이 옷 비용이 어느 정도 될까요? 5만. 아, 5만원? 이게 살게요. 어. 저. 어, 사장님이 이거 양털이래. 양털이지. 어, 잘 어울린다. 아씨. 이제 슬슬 또 구매하고 탱크까지 사러 가자고. 네, 안녕하세요. 선생님, 혹시 그 군인 장교 스타일 선글라스가 있을까요, 사장님? 몰라요. 아, 감사합니다. 한번 착용해봐도 될까요? 여기 안. 네, 감사합니다. 레이. 아, 저, 영화에서 많이 본 것 같기도 하고. 이게 다 그런 종류예요. 와우. Hey, Korea Army, don't worry. 오, 잠깐만. 어울려, 안 어울려? 똑같네. 펜보도 똑같아요. 이 선글라스랑 내 선글라스랑 똑같아. 이제 끝쪽에. 나 오늘 되는 날인가 봐. 끝쪽에는 어떻게 끄냐면은. 어, 비용이 얼마 정도일까요? 12만원이요. 12만원이요? 이틀째 레이벤이에요. 아, 레이벤이라는. 옛날에는 그게 네. 미국에서 네. 미군들이 장교들도 쓰고 많이. 어, 이거 새 거예요, 새 거. 몇 개월이요? 어. 몇 개월이에요? 어, 일시불입니다. 예. 일단 좀 긴 친구가 폼이 날 것 같으니까. 참, 오, 이 친구들이 맛이 다 다른 건가요? 예. 어, 여기에다가 불을 지피고 여기 이렇게. 오케이. 자, 방송 소품으로 하나 살게요. 행주대교, 어? 빼겠습니다. 아시겠습니까? 자, 일단 사다. 어, 일단 어, 입금하고. 사장님, 저 장갑 하나만 살게요. 혹시 장교 스타일 장갑이 있을까요, 사장님? 군대 장교 스타일. 일단 비용이 얼마예요, 사장님? 네? 한번 껴보고 결정해도 될까요? 야, 그렇죠. 예. 공수부대? 장교 장갑? 딱 나를 위해 태어났네. 네, 그렇죠. 좀 세진 것 같아. 예, 공수부대 마크 이렇게. 와, 근데 이거 썼던 사람들 머리 진짜 조그맣다. 여기다가 이제 별만 달면 되는 거 아니요? 잠깐만. 이거 한번 살짝만 벗겨볼까? 어, 이거 살짝. 역시나 어깨가 올라가네. 자, 일단 오히려 천 안 씌운 게 더 멋있는데? 어, 천 한번 벗겨볼게요. 와, 훨씬 잘 어울린다. 팬분들 인정하시죠? 훨씬 낫지? 아닌가? 좀 뒤로 멀리서 보여드릴게요. 훨씬 낫지 않아? 오, 괜찮다. 아, 이거예요? 이거야? 아, 이게 훨씬 낫다고? 오케이. 아, 이제 군화만 있으면 될 것 같거든? 바지는 솔직히 이거랑 색깔이 비슷해. 그래서 이거 입어도 되고. 어, 이 군화 맞아요. 오, 영화에 나오는 그대로. 조금 근데 괜찮은 정도야. 그렇지,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. 60 조금 넘는 거야. 아, 이 정도면 진짜 풀코스야. 바지는 안 사도 될 것 같고. 영화에 나오는 거랑 똑같아. 우리는 1분의 연기를 위해서 쇼핑을 한 겁니다. 아니, 해 다 떨어졌는데? 아니, 진짜. 어, 나 쇼핑 왜 이렇게 길게 했어? 햇빛이 이 정도는 있어야 뭔가 진짜 내가 막 반란군처럼 보일 수도 있고 혁명군처럼 보일 수도 있고. 그놈의 팬분들 연기 한번 해볼게요. 일단은 오글거릴 수도 있습니다. 요런 벽 배경 있지? 연기 한번 해보자. 성공하면 반란! 아니, 뭐라는 거야 진짜. 어, 실패하면 반란. 아, 잠깐만, 천천히. 자, 이게 진짜 NG 안 낸다. 실패하면 반란!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? 아! 아! 야, 이 끼들아! 니들 거기 딱 가만있어! 어? 내가 지금 탱크를 몰고 가가지고 니들 대가리를 다 날려버릴 거야! 어? 밖에 나가 보세요. 세상은 그대로입니다.
나 오늘 이거 왜 했지? 갑자기 연기를 하니까 옷은 다 샀는데 옷은 사고 머리까지 이제 했는데 아 갑자기 실 연기 왜 이렇게 어렵지? 지금 나도 팬분들이 채팅 자꾸 웃기니까 감정이입이 안 돼. 알았어. 밥이나 먹으러 가자고. 밥이나. 알았어 알았어. 자 식당 어디 있냐? 아무데나 들어가자. 안 되겠다 윽박이. 버거킹 먹으러 가겠습니다. 윽두강 납시오. 버거킹. 키오스크. 탈모합니다. 내 머리가 탈모가 아니고 모자를 벗는 거를 탈모라고 합니다. 이러한 실내에서는 모자를 벗어야 돼요. 원래 내 거 내려놨습니다 여러분들. 네, 군대리아예요. 우리 사랑하는 팬분들 호미사단을 우아요. 저는 햄버거 먹을 때 큰 거 싫어해요. 왜냐면 햄버거 큰 거 먹으면 막 흘리잖아. 그래서 별로더라고. 뭐든지 기본이 맛있는 거야. 라면이 신라면이 맛있는 것처럼. 야, 윽도 아니야, 맹도 아니야. 에이, 이거 머리 진짜야, 진짜. 일단 가자.